타이베이 공항 터미널 2예요. 타오이엔 공항. 지하 2층에는 뭐 푸드코트도 있고 주차장, 환전, 은행, ATM 기계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뭐 버스 타고 택시 탈 수 있고 터미널 1하고 2 왔다 갔다 하는 셔틀도 있고요. 이건 뭐지? 네. 1층 가면 선물도 주나요? 아니 기념품 가게겠죠 뭐. 네. 이메이 뭐 이거 다 뭐 식당 같고 카페 같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네. 이거는 심카드 파는 데 같아요. ATM 또 환전하는 데 있고. 2층에 가봐야는 수부니어 에비뉴래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런저런 가게가 있나봐요. 그 다음에 3층에는 디파처예요. 출발하는데. 그래서 역시 여기서 뭐 이것저것 있고 4층에도 또 푸드코트가 있네요. 그죠? 네. 버거킹도 있고 모스버거도 있고요. 뭐 글로리아 진스라고 커피 가게도 있네요. 그죠? 네. Nursery and breastfeeding room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기를 위한 그죠? 네. 그런데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네요. 자 다시 타오이엔 공항 터미널 2 왔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면은 네, 정면에 보시면은 이런 표지판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표지판을 살짝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투어 버스 택시 타는데 그 다음에 뭐 유심칩카 파는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베기지 스토리지 패킹은 뭐 짐 가방 같은 거 뭐 패킹도 해주고 아니면 뭐 저장하는 데도 있나봐요. 픽업 에어리아는 뭐 아는 친구가 차 갖고 오면 픽업 해주는 데고 호텔 버스도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버스 3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타는데 그죠? 네 주차하는데 그리고 또 옆에는 타이완 에어포트 MRT 네 저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거를 타려면 또 오른쪽 버스 투 하이스피드 레일 하이스피드 레일을 타는 버스도 또 이쪽 방향으로 돼 있고 투어리스트 서비스 센터도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갔더니 타오요안 에어포트 MRT 서비스라고 해서 뭐 저기서 뭐 이런저런 정보를 좀 주나 보죠. 티켓도 팔고 뭐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전철 항공철도래 공항철도가 새로 생겼는데 네 저 익스프레스 저 보라색을 타면은 시내까지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이겠죠. 거기까지 36분 걸리나 봐요. 그죠? 네 아무튼요 그리고 이거 그 공항철도 타려면은 Please go downstairs at B2 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라고 네, 나와있지요. 아무튼 뭐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VIS는 렌트카 회사인 것 같고요. 어우 또 저기 그리고 또 좋은게 아 저거 좋네요. 그 기다릴 때 그죠 누가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은 네, 저런 화면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저 앞에 직접 가가지고 막 키 큰 사람들 뒤에 서서 그죠? 네 그 사람들 겨드랑이 사이로 냄새 맡으면서 내 친구 나오나 안 나오나 혹시 기다리는 사람들 있으면 뭐 그런 필요도 없고 자 아무튼 버스트 시티 네 요거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차, 가다 보니까 네 커런스 익스체인지 있죠? 환전하는데 US 100달러가 301450 주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관광 안내하는 데인데 네. 한국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버스 3 네. 이렇게 쭉 가다가 네. 오른쪽으로 가래요. 네. 오른쪽으로 왔더니 빵집도 있네요. 아. 냄새가 좋아요. 아 여기에 그 뭐 파인애플 뭐 그거 유명한 거 뭐야 이름 뭐 그것도 파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관심 없어요 전. 자 그러고 저기가 브레스트 피딩 룸 애기들 노는데 그리고 여기 로스트 앤 파운드 있네. 아 저 지금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잊어먹었어요. 아, 자 여기 버스트 시티 맞죠? 네 일단 가볼게요. 그러고 이건 뭐야 5일에 300. 아 이게 심카드 파는 데인가 보다. 그죠? 아
You sell new SIM card here? Yeah. Ah, okay. This is the price. Yeah. 아, 보면 5일짜리가 500, 7일짜리가 500, 10일짜리가 500, 15일짜리가 700 정도 나오고요. 네. 30일짜리까지 있네요. Okay, I'll come back. Okay, thank you very much.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 와이파이 라우터 픽업. 아, 여기가 그거 뭐죠? 에그?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픽업하는 데인가봐요. 하나 투어라고도 써있고, 네, 태극기도 보이네요. 여기도, 네, 와이파이 그거, 그 에그 들고 다니는 거, 네, 인터넷 되는 거. 아,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네, 아무튼. 그거 뭐예요, 그거?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식하다는 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네, 여기. 보니까 버스 시티라고 왼쪽 편에 써있죠. 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또 왼쪽으로 보니까 네, 버스트 시티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네. 여기로 와 볼게요. 여기 왔더니 지금 이렇게 버스 노선이 있고요. 1819 타이베이 익스프레스 프리 커넥션 투 아, 심원딩으로 공짜 연결되는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페어가 $125. 그다음에 half 페어가 $65인데 해프 페어는 뭐야 도대체? 혹시 편도인가요? 그죠? 네, 왕복이 $125고 그 다음에 타이페이 송산 가는 것도 있네요. 송산공항에 1840번 그 다음에 1841은 송산공항, 1843은 타이페이 난강 엑스비션 센터, 1860은 오, 되게 비싸네. 네, 280 타이충 스테이션 네 간대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닌가요? 네, 이지카드 그죠? 네, 똑같은 거죠. 이걸로 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 참 모르겠네. 깝깝해요. 네, 그래도 이게 또 여행의 재미죠. 깝깝한 거 시간만 많으면. 여기 왔더니 익스프레스 에어포트 버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제가 하나만 킵해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티켓을 파나봐요. 5502번도 타이베이 시티 타이중 가는 뭐 버스 노선이 꽤 많네요. 그죠? 네, 시티홀 타이베이 웨스트 뉴방 뭐 본인이 있는 지역 지금 제 화면 보시고요. 네, 본인이 있는 지역 근처에 혹시 이거 있으면 본인이 잡은 숙소나 호텔이 그러면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How you want station? 어, 여기 근처 아니야, 이거는. 자, 노선 번호 다 있고요. 아, 여기 봤더니 버스 파킹 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버스 플랫폼인가 봐요. 1번, 3번. 그다음에 저기는 4번, 9번. 쓰는 데가 있는데. 아, 이렇게 쓰는군요. 그래서 본인 내가 뭐 만약에 탈 버스가 1840이다. 그러면 여기 2번에 서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되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번호가 있죠. 그죠? 네. 요 번호 라인에 맞춰서 줄 쓰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시내 갈 때 제일 많이 타는 1819 버스는 네, 바로 요거 3번 여기 베이에서 네, 타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1819. 어, 있죠? 1819 3번. 그죠? 아, 공항에서 나와서 그 익스프레스 공항철도 타는 것보다는 버스 타는 데가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교통이라는 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죠? 또 운 안 좋으면 또 막 차 막히고 너무 급하게 화장실도 안 갔다가 와가지고 막 오줌 마려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네. 여기는 버스 뒤에 화장실이 혹시 없겠죠? 그러네. 자, 아무튼 여기 버스 갔는데 도착했는데 얘는 몇 번 버스지? 네, 1860이네요. 그러네.
저기는 1623버스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타면 되는데 일단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819번을 갔다가 네, 가장 많이 타는 1819번에 대해서 물어보면 될 텐데 일단 여기 위에 보면은 네, 뭐 몇 시에 출발한다 시간도 있고요. 그쵸? 네.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네. 이 여자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저 아저씨 끝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1819 플러스 125 27 아, 10분에서 20분마다 한 대씩 오나봐요.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빨간색 시간은 뭔지 모르겠고. 아, 지금 정말 되겠다. 아, 여기 써있네. 편도표는 125, 왕복표는 230, 어린이는 65. 아까 그럼 그 햇표라고 써있는 게 여기에 그 전에 반값이라고 써있는 건 70, 그 다음 190, 이거는 어린이용이었어요. 아.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1819번은 24시간 내내 다니네요. 그죠? 네, 다른 것도 24시간. 번호 잘 보세요. 근데 1840은 12시. 그죠? 그 아래 10시 45분 뭔지 모르겠고 1841은 11시, 1843은 10시에 끝나고. 그죠? 네. 근데 이 자주 오는 빈도수를 보니까 역시 1819가 제일 많이 오네요. 10분에서 20분 사이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버스 노선이 뭐 이거저거 있는데 뭐 물어볼 건 그닥 없네요. 아무튼 왕복편은 230, 편도편은 125 대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얘네들이 노선표가 저기 있는데 저걸 일자로 만들어놨는데 지도상에다 표시를 해놓으면은 구글 지도 보면서 내가 있는 숙소랑 네, 그 위치랑 같이 비교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없네요. 자 그리고 뒤를 돌아왔더니 THSR 트레인 인포메이션 버스가 아니라 이건 또 뭐죠? 왜 버스 있는데 트레인 인포메이션이 있지? 아, 또, 머리 아프네, 아. 네, 아무튼, 여기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시내 들어갈 때, 버스 타는 데 같아요. 뭐, 카테오가 아니라 여기에요. 네, 그러고, 버스 타기 직전에, 네, 바로 앞에 화장실 있으니까, 꼭, 오줌 싸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버스 타는 데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네요. 근데 타이베이 시내 지도가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고 대만 전체 지도예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 버스 타고 가실 분들 있으면은 네. 뭐 여기서 버스 골라서 타면 되겠네요. 그죠? 네. 뭐 물어보시고요. 저도 중국말 모르니까. 자, 심카드를 바꾸러 왔는데 전 어차피 여기 5일 있을 거니까 B 네, 5일짜리고요. 지금 보면은 5일짜리가 언리미티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프리보이스가 $50라고 나와있는데 저거는 그냥 전화통화를 50불어치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뭐 3일짜리도 있고 그죠? 네. 똑같은 5일짜리인데 저기 C는 500인게 네, 전화통화하는 게 네, 좀 많이 할 수 있나봐요. 저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저 아래는 위챗이라고 나와있는데 네, 위챗 무지하게 많이 쓰나 보죠. 그죠? 네, 30일짜리도 있어요. 1000이면 한 38,000원 정도 되겠네요.